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2022년 호랑이 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단어에서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절 단어는 발음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단어를 외워보세요. 단어를 풀 때에는 문제를 풀지만 마시고 입을 열어서 같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입을 열어서 단어를 읽을 때 단어가 더 잘 외워집니다. 제가 옆에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옆에 표시할 때 그 단어를 보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 구, 나, 나, 너, 너, 무, 무, 벼, 벼, 비, 비, 사, 사, 소, 소, 차, 차, 코, 코, 혀, 혀, 키, 키. 다음도 역시 단어 공부입니다. 이, 이, 오, 오, 새, 새, 피, 피, 파, 파, 배, 배, 자, 자, 해, 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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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 배, 배.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단어와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옆에는 영어 뜻이 있습니다. 구, 구, 파, 파, 해, 해, 차, 차, 이, 이, 비, 비. 사, 사, 혀, 혀, 오, 오, 코, 코, 나, 나, 너, 너. 다음은 그림을 보고 글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소, 소, 무, 무, 배, 배, 새, 새, 개, 개, 매, 매, 개, 개, 피, 피, 벼, 벼, 이번 문제는 맞는 단어의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키, 키, 개, 개, 이, 이, 해, 해, 소, 소, 나, 나, 자, 자, 배, 배, 오, 오, 개, 개, 비, 비, 코, 코. 다음 문제는 한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림을 찾고 그 그림과 맞는 영어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 차, car. 배, 배, ship. 소, 소, cow. 이, 이, 투. 구, 구, nine. 혀, 혀, tongue. 똑같은 문제입니다. 코, 코, nose.
5 개 dog 해 sun 나 I 비 rain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 없는 한음절 단어를 공부해봤습니다. 더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한글 단어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